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에서 이 예언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말합니다. 게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다시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인데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 후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교회에, 그러나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찍혀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바돌로매는 알미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수 없는 매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하였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고요.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서 순교했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요세부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원형 극장에서 그 바닥이 피바다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잡아냈는가, 이제는 끝까지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시저는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시저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고 그냥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복되고 얼마나 귀하면 한번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면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고백 한번 하고 내가 생명과 바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여 내가 생명을 놓고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겠다고 하는, 진정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죽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를 바치지 않는 이런 삶이 있어서는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 성도님들, 실로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는 바르게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오직 복음이라는, 복음 전파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간단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참으로 물질주의적인 이 인본이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고 마음에 싹이 트고 마음에서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고 행동이 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러는 자는 전도를 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족을, 친족을, 동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도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서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의 아들, 딸을, 우리의 남편, 아내를 우리가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아빠,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린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친구와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요한이 안드레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면 전도해야 돼요. 에스겔 3장 4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다른 방언으로 하는 자들이나 어려운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동족에게 내가 너를 보냈으니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폐패가 되고 집도 다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자녀도 노예로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항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벽돌이나 굽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서를 계속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나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그 에스겔 심정이 어려웠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계속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내게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게 금강성 같게 할 것이다. 얼굴을 굳게 하고 화석같이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친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15절에 보세요. 보냄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하는 줄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 홀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보내심을 우리는 받았어요.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지라. 그들이 지금 곤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지금 80살이에요. 하나님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들은 강하고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내가 무슨 말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니까요. 하나님 보낸 자를 보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나오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떼들 지킨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잡고 갈 때에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어요. 모세가 갈 때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을 못할 때에 떠듬거릴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잘 말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들에게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나 홀로 가서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인을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 쫓는 은사도 주고 참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죽인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전도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그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 같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면서 예수를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고 그 순교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우리는 체험을 못하고 우리는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선교도 우리가 무슨 우리 뭘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재정이 있어서 큰 선교를 우리가 여태까지 했습니까? 우리의 헌금을 많이 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수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전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말입니다. 감옥에 갔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간수가 하나 있었어. 간수가 말합니다. 여기 안에는 간첩이 지금 잡혀왔어요. 이북에 간첩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북한에 간첩이.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분이 가득 찼습니다. 화가 가득 차 있는 얼굴로 예수가 그렇게 좋습니까? 목사님은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난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국 영원한 아름다운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 북한 동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북한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북한이 북한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그 공산 국가를 사상을 너무 나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까지 내려와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공산당 이 사상을 전하려 하다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면서 북한까지 오지를 않습니까? 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난 죽고 싶습니다. 나는 이 북한 이 공산 사상을 전하다가 난 죽고 싶는데 여기다 저를 가둬두어서 난 죽지도 못합니다. 목사님 좀 나를 죽여달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이런 결단을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도 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 사람같이 이런 결단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선한 고레스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를 줘서 다시 아름다운 고향 정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카톡으로 그저 다 그룹 채팅에서 오늘 우리는 고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는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할 수 없는 그 시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산을 넘어 강을 건너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이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있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친척, 친구, 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폴란드에 태어나서 독일에서 죽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이 지도층 그리고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의를 하면서 책을 출간했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가 라는 그런 책을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프레드릭 슐라인마허예요. 그가 발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지도층에 있고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기독교는 너무 세상에 뒤떨어져 있고 너무 이 세련되지 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복음을 바꾸다가 결국 내용까지 바꾼 실천 신학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복음이 이 시대에서 뒤떨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오늘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네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15절에 저희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들에게 전한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들에게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저들이 복음을 받고 듣고 알고 알아서 했는데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하죠. 주의 복음이 언제 구약에 전해졌습니까?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해줬다는 것을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계시가 아닙니까? 특별 계시라 그러죠. 이 두 계시가 구약이나 오늘 신약이나 그때나 모두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없고 복음을 못 들고 이해 못해서 저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고 저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저들에게는 알아들을 수만하게 하였는데 저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현대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들어도 알아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은 안 믿어도 내가 다음 내년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복음을 받고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내가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이런 복음 전하는, 이 오직 복음 전하는,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이 마토만 걸어놓고 우리의 삶이 내 작년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 What's the difference? 우리 남은 7개월 동안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번 해에 내가 적어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양옆 사람들에게 한번 한 영혼을 전도하십시다. 한 영혼을 전도하십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 하는 사람은 내가 7명을 지금 봤는데요. 7명. 다시 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십시다. 예. 아멘. 한 영혼을,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번 한 해에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3,000명을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30명만 전도해도 이번 해에, 아니 세 명만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불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세 명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행 따라 세속에 가는 이런 쾌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나머지 7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한 영혼을 꼭 이 자리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말의 고백이 전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